여러분들, 포르자 호라이즌5에는 정말로 많은 동물들이 있죠. 먼저 정글 쪽에 가시면 홍학을 볼 수 있어요. 홍학. 여러분들, 야생 동물을 촬영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. 저희 제작진은 온도가 42도에 달하는 이 열대우림을 코닉세그를 타고서 지나가고 있죠. 촬영시간 5분째 아직까지 동물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. 저기 나이샷. 여러분들, 저 멀리 보시면 플라밍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저희 위치는 대략 여기쯤. 오케이, 여기서부터 드론 모드로 갈 거예요. 상자 커버에서 드론 모드. 플라밍고가 놀라면 안 되기 때문에 작은 드론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와볼 거예요. 보시면 이게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, 네 마리, 어쨌거나 엄청 많아요. 이것이 바로 점처럼 보기 힘든 플라밍고예요. 근데 그래픽이 그렇게 완벽히 좋은 편은 아니에요. 몸통이 뭔가 되게 치킨 같아요. 그리고 이 뒤쪽 꼬리나게 디테일, 제가 이 사이를 쭉쭉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. 안녕 얘들아, 안녕 얘들아, 반갑구나. 그리고 이 친구들이 다리가 엄청 길어요. 관절 부분이 빨간색. 왜 그러시나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야 얘들 도대체. 어우 진짜 예쁘다. 근데 제가 사진 한 장만 찍고 이동을 할게요. 찰칵. 오, 방너기. 잠시만요.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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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. 자, 이쪽에 보시면 당나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지금 저희 위치는 대략 여기쯤. 여기 말고도 당나귀는 많을 거예요. 보시면 흰색 입, 그리고 눈 주변도 검정과 흰색, 이 눈동자 디테일, 그리고 얘가 되게 잘생겼습니다. 이 다리 근육 디테일까지. 당나귀야 안녕, 어디 가니, 어디 가니, 가지마 임마, 가지마 임마, 어디가. 야마, 얘는 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야 도대체. 이번에는 사막. 여긴 아마 동물 없을 것 같은데. 오, 당나귀. 오, 당나귀. 지금 당나귀를 벌써 두 번째 보고 있어요. 반가워 친구야. 오, 닭. 잠시만요. 닭이다. 제가 지금 다른 사람의 농장을 부신 것 같은데, 아이 죄송합니다. 이 늠름한 자태, 아이 진짜 이 완벽한 치킨 라인. 안녕 얘들아. 와, 심지어 얘네 날 수 있습니다. 아니 이 친구들이 드론을 왜 무서워하지? 안녕 얘들아. 안녕 얘들아, 도망가지마 얘들아. 근데 얘들이 교육이 잘 돼서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가 않아요. 자, 이것이 바로 날개를 핀 모습이에요. 몸통은 엄청 큰데 날개가 되게 작아요. 따라서 닭은 오래 못 날아요. 잠깐 그냥 점프 정도. 이번에는 바다. 제가 갈매기를 찾으러 갈 거예요. 뭐지? 안돼, 가까이 하지마. 안돼. 이것이 바로 포르자 호라이즌 5의 갈매기. 디테일이 그렇게 완벽하진 않아요 여러분들. 이 날개 라인이라던가 얼굴이 각진 모습이라던가. 갈매기의 날개는 대략 한 1m, 2m 돼 보이고, 발 같은 경우는 검정색, 뭔가 숟가락을 연상시키고요. 갈매기들아 모두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. 제가 이번에는 시골 쪽으로 왔어요. 아니 또 당나귀. 오, 양. 잠시만요.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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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. 지금 이곳이 바로 저의 위치. 이쪽에 보시면 큰 뿔이 달려있는 양을 볼 수가 있죠. 양 맞나? 아, 드론 소리를 듣고서 이 친구가 도망가고 있어요. 그렇다면 시간아 멈춰라. 이제 조금 잠잠해졌군요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뿔이 진짜 매력적이에요. 양쪽에 두 개씩 이렇게 나있고요. 뿔이 진짜 두꺼워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가 되게 악마를 연상시키는 듯한 그런 모습. 이거는 가까이서 본 모습인데 이게 좀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. 눈동자가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이 큼지막한 차체, 발굽이 뭔가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. 자, 여기서 사진 하나 찰칵. 됐어. 오! 개. 이쪽에 보시는 댕댕이가 하나 둘 세 마리. 안녕 얘들아, 여기 축구공 있네. 얘들아 일로와. 얘들아 간식 일로와. 손. 아이, 혹시 강아지 잘 아신 분, 얘가 종류가 뭐죠 이게? 일단은 사이즈를 보니까 대형견으로 보이고요. 꼬리가 되게 긴 스타일. 얼굴이 뭔가 되게 사람처럼 생겼네요. 눈, 이거 강아지 눈이 아니라 사람 눈 같아요. 강아지가 헬스를 했는지 근육이 진짜 엄청나요. 그리고 발톱 관리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, 뒤쪽에 이거 며느리 발톱, 이 디테일까지. 어쨌거나 저의 위치는 여기. 그나저나 다른 동물을 찾기가 정말로 힘들군요. 아니 뭐 곰이나 사자 같은 거 없나? 이게 다야 정말로? 만약에 영상에 나오지 않는 동물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. 자,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.